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호흡과 생기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필라델피아 중앙장로교회에 이렇게 담임을 하고 맡고 있는 이승규 목사입니다. 필라델피아 중앙장로교회가 제가 뭐 다른 뜻에 있는 게 아니고요. 개척을 할 때에 하나님 필라델피아에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다른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게 아니고 필라델피아에 세워질 교회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까 뭐 이름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이왕이면 중앙에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필라델피아 중앙장로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랜스데일에다가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요즘 무덥지요 날씨가. 참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지난 주말하고 주일이 가장 더웠던 것 같아요. 온도를 보니까 뭐 저는 이렇게 기온 뭐 이렇게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것을 참 참고해 보지를 잘 않는데 보니까 뭐 98도 막 97도 습도가 높다 보니까 뭐 체감 온도가 100도가 넘었느니 그러면서 굉장히 무더웠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맡겨진 일들을 또 감당하시느라고 또 힘겨웠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그런데 이거 아세요? 몇 개월만 있으면 찬바람이 분다는 거 몇 개월만 있으면 찬바람이 또 분다는 거 다 아시겠지만은 그냥 미리 짐작해 보시고 그래도 더운데 조금이나마 이렇게 위로가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뭐 여러분들이 그냥 네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고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다 밝은 얼굴로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 어떻든 무더위 가운데 이렇게 생활할지라도 그래도 밝게 그래도 잘 견디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더위 가운데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반드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쁨과 또 행복한 생활을 좀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신불신간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한된 삶에 반드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살다 보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왕이면 이 세상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뭐란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쁘게 살아라. 아 물론 알지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 몰라요. 아 기쁘게 살고 싶지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닙니까?
행복한 일이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을 하는 거지. 기쁜 일이 없고 행복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할 때에 무조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그렇게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마음가운데 그렇게 기뻐하라는 소식을 전할 때에 자신의 심정은 지금 빌립보 로마 감옥에 지금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의 배경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자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족함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족함을 얻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요. 여기서 그리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것은 성경 원문의 단어에 보면 야다라는 이렇게 원문의 단어를 사용을 해서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뜻이 우리가 체험으로 안다, 체험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벽빛같이 빛이라는 의미가 어둠을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슬픔들을 물리쳐 주신 것 같이 그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에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와 같이 우리가 늦은 비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우리에게 늦은 비와 같이 그 비와 같이 임한다는 사실이 소낙비와 같이 복된 소낙비로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서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를 알게 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정말로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진다고 하면 기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안다고 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해서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을 에덴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끔 되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과 동시에 그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기쁨과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직접 행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는 자는 무조건 행복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시편 92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시편 기자는 나를 기쁘게 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아니 우리를 기뻐하게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래로 지금 우리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은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방 사람처럼 기쁘게 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공급되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셨음에도 오늘 말씀의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너네가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너희가 세상적인 기쁨, 육체적인 기쁨, 순간적인 쾌락을 따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일 큰 것이 우상 숭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은 그냥 그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그 우상을 통하여서 내가 기쁨을 얻게자 하고 그 우상을 통하여서 풍부함을 얻고자 원했고 그 우상을 통하여서 행복을 얻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자신들과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음행의 값으로 좋아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의 호세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지금 환경들은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중단되어지고 그 기쁨을 다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옆에 있는 열 분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믿고 기쁘십니까? 기쁘고 행복하게 사십니까? 교회 안에서 한 열 분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맞아요. 나는 정말 행복에 겨워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뭔지는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믿고 내가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한 분들이 정말 주변에 우리가 몇 분이나 꼽아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 보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식들을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그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너희 시집장가 가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라. 뭐 다른 바람이 있습니까? 가서 정말 기쁘게 살아라.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라는 것.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중요하냐면 그것은 우리 죄와 관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죄성과 죄된 삶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행해지는 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존재들을 다시 한번 그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못 찾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아직도 우리는 죄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무슨 죄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허물이 있는 죄를 죄라고 여기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서 떠나 있는 죄, 하나님보다 앞세워 나가는 죄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동사적으로 한번 정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동사적으로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잘 안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하라는 것을 안 할 때가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할 때가 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방법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해나가는 순종이 필요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와 연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죄인된 삶과 연결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 세상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욕망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풍부함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삶의 풍요로운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만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쫓아 우상을 통하여 풍요한 삶의 기쁨을 그렇게 기대했던 이스라엘은 절대로 풍요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이후에 사실 현재적으로 지금 최근까지도 나라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할 그러한 민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기쁨은커녕 이방인에게까지 아주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구하는 삶은 두려운 미래가 보장돼요. 두려운 미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고 했는데 너희들 결코 그 땅에서 너희들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게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땅에 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아수르에게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해서 수많은 그러한 수모를 당했던 그러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너희들의 행복을 구하는 삶은 이렇게 장차 너희에게 두려운 미래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두려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된다고 보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미래를 예측해보고 우리가 무슨 뭐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들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예언을 하네 뭐 하네 요란한 소리들을 내보잖아요. 그런 소리를 안 해도 성경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 안 해봐도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크게는 나라든 하나님을 떠난 미래는 암담한 미래가 보장돼 암담한 미래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뭐 특별하게 예언할 게 없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인데 그 증거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기쁨과 풍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비를 주셔서 어떻게 보면 악인은 잘못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악인도 잘 되고 의인도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의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확실하게 인생에 대해서 못을 박아놓지 않았습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 중간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중간이라도 있으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종국은 두 길 중에서 반드시 어느 한쪽 길에 반드시 갈라서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지금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행복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들어가 보면 뭐가 저렇게 기쁜지 형편과 처지를 보면 웃을 일이 없고 저 사람의 행색을 보면 즐거울 일이 없어 보이는데 기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을 보면 들어서는 발길부터가 기뻐요. 누가 얼굴을 대면을 안 해도 자기가 먼저 그냥 찾아가서 들여다보면서 인사를 나누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발걸음이 무겁게 두르잖아요. 예배는 참석하는데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것은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은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고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언약의 관계마저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단절시켜버리겠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성도들을 불러 모으라고 얘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요? 너희들이 내가 불러 모으는 것은 내가 그들과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불러 모은다 이 말입니다. 이랬던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단절시켜버리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 먼저도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과연 지금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지금의 예배들이 경건을 잃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가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과 예물들이 과시용으로 드려지고 지금의 우리 세대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횡행하잖아요. 지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의 주보를 보니까 한 주에 헌금을 드리시는 신명들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한번 주보를 참고해 보니까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교회에 관심해서 어떤 주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 뭐 대단하게 막 이렇게 그 아주 그냥 실명을 아주 깨알 같은 주보에 그냥 빽빽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걸 보면서 정말로 제가 뭐 지적하고 그럴 마음이 있어야 아니라 그러한 현상들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과연 그 모습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한 가지 예다 이 말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들이 흥황되어지니까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켜서 흩어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상실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어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이르렀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자들이라 할 수 있는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나 있는 말씀으로 여겨질까요? 지금의 우리의 교회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러한 말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만한 시대인가 이 말입니다. 저도 지금 목사이지만 지금 사실 목회자들이 과거처럼 인정받고 신뢰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래도 보면 목사라는 직임이 그래도 성직자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일반 성도들에게 위엄도 있고 말씀에 대한 어떤 존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를 보면 그러한 신뢰감이 지금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뉴스에도 보면 세상에서 받을 만한 모든 행위에 목회자들이 그 뉴스거리에 아무 것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할 때 저는 그것에 그러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마음에 동조될 때에 정말 마음 아픈 세대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같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호세아 시대에. 지금도 그러한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뒤에 12장 6절에 호세아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너희가 근본적인 죄에서 믿음을 떠난 죄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죄에서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바라봐라.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끝에 마지막 절에 맨 끝장 마지막 절에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호세아서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넘어지리라. 저는 제 마음이 간절함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것 같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는데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하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절대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내게서 먼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는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을 믿지 아니하는 죄요. 그 죄의 결과는 기쁨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들게 만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게 되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기쁨 그리고 육체적인 기쁨 순간적인 쾌락 이런 것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진정한 삶의 풍요를 절대로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행복을 구하는 삶은 장차 암담한 미래를 너희가 보장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예배마저도 너희들 끊어버릴 것이다. 단절시킬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뜻을 멸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아 하나님의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돌아서라 회복해라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공급하는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 조건과 형편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차족하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정말 시원시원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을 주셨지만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행복감을 주셨지만은 우리의 죄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공고하고 또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무력감마저 드는 이 세대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저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만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희귀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체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이킨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진 바 된 자들에게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실 가정들과 또 삶의 현장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일구어주시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증거가 되는 믿음의 지체들이 삶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 줄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요 가정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수 있는 우리의 심령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